한주 동안 하늘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? 반짝반짝 천문 현상을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. 교수님, 오늘 전해주신 하늘 소식 어떤 것들이 있나요? 네네. 10월 8일이 개기월식이었죠. 네, 네. 10월 8일 개기월식은 이날은 보름날이었어요. 그러니까 보름이 지나서 점점 달이 가늘어지는 거죠. 그래서 이제부터는 달 뜨는 시간이 점점 늦어집니다. 그래서 달이 초저녁에는 거의 달을 못 보게 되는, 네. 그래서 달이 왼쪽으로 볼록하고 오른쪽으로 점점 줄어드는 그런 주기가 왔거든요. 그래서 저녁 시간에 달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그만큼 달이 사라지면 뭐가 네. 좋습니까? 별 보기가 좋아지는 거죠. 네. 10월 12일 달 옆에 붉은색의 밝은 별이 하나 있습니다. 네. 황소자리의 으뜸 별 알데바란이라는 별이거든요. 네. 네, 황소자리는 V자 모양을 하고 있는 겨울철 별자리인데요. 이제 이 시간이 늦어지면서 동쪽에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. 벌써 추위가 이제 서서히 오고 있으니까 그 V자 모양에서 가장 밝은 별이 황소의 눈에 해당되는 알데바란이라는 별입니다. 그래서 이 알데바란이란 붉은색 1등성이 달 옆에 예쁘게 놓이게 되는 그것이 10월 12일 밤에 한 10시경이거든요. 그리고 점점 그 이후로 달이 점점 늦게 뜨면서 저녁 하늘에서 별 보기가 굉장히 좋은 시절이거든요. 요 무렵이 10월 달이 이제 찬바람이 조금씩 불어오긴 하지만 네. 여름에 더울 때보다 좀 낫잖아요. 저녁 때 천문대 가서 별 보기 가장 좋을 때예요. 그래서 네. 이 달도 사라지면서 밝은 행성들 아직 저녁 하늘에 이제 이 화성도 있고 그다음에 토성도 네. 있거든요. 토성과 화성 함께 볼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요. 천문대 한번 방문하셔가지고 이 가을 하늘에 네. 별들의 낭만을 한번 만끽하시기 바랍니다. 네, 그러니까 이번 주는 달과 그 황소자리 으뜸별이 근접하면서 그 아름다운 밤하늘을 볼수 있고 네네. 또 이렇게 달이 뜨는 시각이 점점 늦어지면서 달의 오른쪽이 줄어드는 현상을 볼 그렇지.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? 예. 네, 알겠습니다. 오늘 전해드린 천문 영상 여러분도 꼭 한번 찾아보시고요. 아름다운 밤하늘과 소중한 추억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